여러분, 민정수석실 폐지의 무서운 음모. 겉으로 들으면 윤석열이 직접 검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검찰과의 어떤 소통, 인사 뭐 이런 거를 주관을 하고 있죠, 원래는. 근데 민정수석실의 업무 중에 가장 큰거 중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민정수석실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을 할때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밑에 있었죠.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인사검증이에요. 인사검증. 이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겉으로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인사검증을 하겠대요. 깜짝 놀랄 일이죠. 검찰이 사실상 사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검찰과 법무부에서 말은 인사검증을 하겠대요. 근데 그 이면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결국은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민정수석실 자체가 없으면 공직기강 비서관도 없는 자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 국정원이 한다는 소리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지금 국정원법에는요, 이거를 여러분들 윤석열 유세하는 도중에 한 번인가 두번 언급을 해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정원이 인사검증에서는, 이 정부에서 인사의 실패는 뭐 국정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은 금지가 돼 있죠. 그렇죠?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인사검증은 할수 있다라고 하면 정치랑 별개니까. 이거는 국정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사검증을 국정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퍼날라 주세요. 민정수석실 폐지의 무서운 음모는 국정원 부활에, 결국은 국정원이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사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민정수석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동훈이 중앙지검장 오면, 동훈아, 그거 조져. 그 새끼는 그걸 그냥 다 그냥 털어버려. 이거 아니에요. 그쵸? 권선동이나 누가 법무부 장관, 굳이 검찰 라인에서 지내 법무부 장관 시키면, 굳이 윤석열이가 검찰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응? 굳이 전화 한통 하면 될 거를 민정수석실을 이용해갖고 검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응?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응? 한동훈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굳이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니까 예산 편성권도 저쪽에 주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빨리 완수하라는 거예요, 제가.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 이면에는 인사검증을 국정원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국정원의 인사검증 자체도 못하게 또법 조항을 만들면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국정원은 그 어떤 것도 국내 정치 인사검증이나 그런 것들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국정원에서 인사검증을 했거든요. 국정원 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국정원에서 인사검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좀 이거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김한길이가 지금 여러분들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와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퍼뜨려 주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어렵게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분석을 한 거예요. 김한길이가 지금 여러분들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앉으면서 하는 일이요. 뭐냐? 민주당 이탈자들을 모아서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국민의힘 이중대를 만드는 게 지금 바로 김한길의 전략이에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통합위원장이라 그러면서 민주당 지방선거가 끝나거나 내년 총선이 끝나면 2024년 총선이 끝나면 공천을 못 받았거나 그러면 불만이 있으면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갖고 무슨 정당이라고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어떤 윤석열 세력의 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180석이라는 힘을 빼놓기 위해서 결국 내년 내후년 공천권 갖고 분명히 말이 나오고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으로 직행하면 정치적 치명타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김한길이가 국민통합정당이라는 것들을 지금 창당 준비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김한길이가 하는 국민통합위원장 역할은요, 위성정당 창당입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이중대를 만드는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길이가 지금 하는 것은 민주당 이탈자들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박들이나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력화시켜서 결국은 그 세력들은 국민의힘으로는 직행을 못하지만 윤석열의 크나큰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한 자리씩 주고 그러면 윤석열의 코어 지지층이 되거든요. 왜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걸 만들어 놓냐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기존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전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부 윤핵관이라는 사실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장악하지 못했잖아요. 이해하세요? 이게 굉장히 이게 고도의 머리를 쓰는 건데 김한길이가 실질적으로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가 어떤 독선과 오만이 있을 때 민주당과 과거 국민의힘의 어떤 그 반윤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손을 잡고 탄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이중대를 김한길이가 창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근데 김한길이가 만든 정당 치고는 성공한 정당은 한 번도 없다. 얘는 창당 전문가이자 당 깨기 전문가예요. 당 깨기 전문가. 당 깨기 전문가. 그래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반윤 세력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야당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김부겸을 그 국민의힘에서 부총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소리 들렸죠. 그렇죠? 제가 보면 얘네들은 김부겸 부총리를 자르지 않고 아마 냅둘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못된 새끼들이냐면요. 홍남기를 유임할 겁니다. 홍남기를 유임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 전에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사청문회를 지방선거 전에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안 하려고 주요 보직들은 유임시키고 실질적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기네 인사들을 채우려고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왜 인사청문회 하면 분명히 그 현 집권 세력들에게는 불리하니까 야당의 화력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180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번 선거 전에는 어떻게든지 윤석열 초반부터 인사검증 실패, 레임덕 벌써 오나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자리들, 경제부총리 자리나 국무총리 자리들에 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국무총리 자리는. 그렇죠? 국무총리 자리는 민주당에서 안 돼! 라고 하면 그거는 통과가 안 돼요. 다른 장관 자리는 그냥 민주당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줘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 자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 새끼들이 어떻게 되든지 인사검증을 피하려고 아마 김부겸 총리는 굉장히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그래도 영남지방에서 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쟤네 윤석열 정부에서 고개 숙일 사람은 아니니까 김부겸은 당연히 사퇴를 하시겠죠. 사퇴를 하시게 되고 공석으로 가든가. 내가 볼 때는 공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근데 오랫동안 공석으로 가지 못하니까 총리는 임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가 주요 장관들의,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실질적으로 임기가 보장됐지만 검찰총장의 압박을 지금부터는 못하죠.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세팅은 5월 달에 취임해서 6월 달 지방선거 이후에 피바람이 불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인사검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김오수는 당연히 버텨줘야 되고, 여러 저기 관공서의 기관장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은 자기 임기를 꼭 채우게 해서 과도한 압박이나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현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 민정수석실 폐지의 무서운 음모, 김한길, 그리고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이중대, 김한길은 창당하려고 국민통합위원장을 한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이삭줍기를 하겠죠.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 이탈자를 먼저 줍고, 2024년에 총선을 대비해서 경선 탈락한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결국은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대장동 특검의 비밀은 저쪽은 현재 특검을 하자. 허익범 특검 같이, 뭐 박영수 특검 같이. 그렇게 하면 시간을 끌기 딱 좋거든요.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특검 법안을 만들고.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상설 특검은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8월 8일 정도만 소요되면 상설 특검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상설 특검을 민주당이 밀어붙여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설 특검을 임명을 해서 대장동을 털고 갈수 있지. 만약에 특검을 받을 경우에는 시간 끌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죽이기가 시작될 것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상설 특검을 시간을 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통과를 못 시키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갈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의 상설 특검은 150명 이상만 찬성을 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올릴 때는 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설 특검이 저기 좌초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